다른 분이 큰 총장까지 했던 분이 이걸 번역하다 이건 모르니까 그냥 해석을 안 해버렸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꼬집어서 말을 한 거라요. 어떤 큰 석학들이 원효대사 이 진역하음경 소설을 보았느냐고 자기들은 보아봤자 잘 모르겠더라고 묻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번역해놓기도 하고 그 전에 강의도 여러 번 했다 하니까 그러냐고 대단하다고 여기 어려운 말들이 있다고 자기들은 그랬었대요. 향후 수미가 또 잘못됐어요. 하물며 수미산을 순자로 되어 있지 순 비슷하지요. 옆으로 하고 이렇게 내려끄고 그것이 또 달라요. 한자는 내려끄으면 순할 순자고 이렇게 하면은 모름지기 숫자고 수미산을 입어 계좌자는 계좌씨 속에다가 넣는 것은 하음경에 나옵니다. 계좌씨는 지극히 작은 담배씨보다 더 작은데 수미산은 산 중에 최고로 큰 산인데 가장 큰 태산보다 더 큰 산을 지극히 작은 계좌씨 속에다 넣는다고 한 것은 재미가 입어 대창이하오. 재미도 또 틀렸어요. 돌피 제자요. 세금 세자로 되어 있죠. 이자 틀리고 돌피제 배화변에 동생제 건자 재미 돌피라고 나락밭에 그 차디잔 피가 있죠. 처음에 자랄 때는 날아가고 갔죠. 나중에 크면은 좁쌀같이 적으면서 그것이 열매가 좀 맺히죠. 지극히 작은 곡식이죠. 내나 재미가 입어 대창이하오. 그러니까 돌피살 제자요. 돌피살의 피 나락밭에 피라고 가지요. 돌피살을 큰 창고에다 넣는 것 같단 말이야. 돌피살은 지극히 작고 창고는 크니까 작은 물건을 큰 창고 속에다 넣는 거나 같단 말이야. 별로 어려울 게 없단 말이죠. 수미산을 계좌씨 속에다 넣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돌피살을 큰 창고창자 태창에다 넣는 것이나 같고 넣으며 드립자가 넣는다는 말이죠. 또 방장에 나보 중자 자는 우주에 나보 만물 야라. 방장에 나보 중자 자는 중자가 또 틀렸네요. 이것은 뭐 너무 틀려서 내가 하도 책이 틀려서 보기 싫다 한 것이 바로 이거라요. 틀려도 분수가 있어야 돼요. 어찌다 하나씩 틀려야지. 이렇게 뭐 많이 틀려버렸으니까. 중자로 고치세요. 자리 잡자. 이건 유마경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방장에 나보 중자자는 우주의 나보 만물야라. 방장이라서는 지극히 작은 방안을 방장이라고 합니다. 유마방장이라고 가지요. 유마방장, 치폴방장 그런 말이 절에는 나오죠.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방장. 치폴방장이라고 이렇게 쓰는 데도 있죠. 홀 10개인 방장이고 유마거사가 거처하던 그 방을 방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장자는 일척입니다. 한자를 아니 한자가 아니라 열자지 칩척을 일방이라고
일창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유마가 유마의 방장이다. 유마거사 계시던 방이다 말이요. 유마의 방. 유마거사의 방이라는 뜻이죠. 방장이라는 말이 유마거사가 계시던 사방 일체 집책이 되는 그런 정도를 방장이라고 그래요. 방이란 말은 사방이죠. 사방이 열자쯤 돼. 이거 길장자 길이라는 것은 열자거든요. 한 길이면 열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자쯤 사방 열자쯤 되는 방이니까 한 평은 더 되겠구만요. 두루 여섯 자가 한 평인데 두 평 반 더 되겠네요. 두 평 반 더 돼요. 두루 아홉 자만 해도 두 평 반이요. 계산해 보면. 두루 열 자쯤 되는 방이니까 지극히 작은 방이죠. 그렇게 큰 방이 못 되죠. 절방은 큽니다. 뭐 이 방도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작은 방에 속하지. 절의 큰 방은 엄청나게 커요. 옛날에 동네 범어사 하면 절이 컸잖아요. 동네 범어사에서 저 지리산 지리산에 가면은 산청에 가면 대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 비구니들 계시는 절인데 대원사가 옛날 컸답니다. 지금은 불타버리고 그래도 새로 지어가지고 상당히 큰 절이지만 동네 범어사가 큰 절인데 동네 범어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그 스님이 진주 대원사로 이제 방부들이로 갔거든. 동네 범어사도 청풍당하며 굉장히 큰 방인데 진주 대원사에 가보니까 방이 얼마나 크던지 저쪽에서 저쪽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사람이 주먹만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큰 방은 큰 방이죠. 여기도 아무리 커도 저 주먹만한 치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방부를 드립니다. 처음 간 사람들은 거의 이제 대중 스님들 앞에 인사를 드리고 있겠다고 이제 하는 그것을 방부 드린다고 합니다. 방을 붙이죠. 그래서 방부를 드릴 때 인사를 할 때 대중들이 이제 묻기를 스님은 어느 절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말이죠. 겁이 나가지고 절려가지고 동네 범이야. 동네 범어사에서 왔다는 그 말을 동네 범이야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굉장히 웃기는 말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큰 방을 보니까 절이 하도 크니까 동네 범어사 절도 크지만은 그러니까 촌놈을 것이 저 도시다 갖다 놓으면은 어리둥절하게 얼듯이 얼어가지고 동네 범이야 하고 그랬다거든요. 그렇게 큰 방도 있어요. 여기는 작은 방이죠. 유마거사가 거처하는 조그마한 그 방 안에다가 여러 자리를 드리는 드릴 납자요. 납포 드릴 납자는 이자하고 통합니다.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이자하고 서로 통해요. 안내자를 납자라도 합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설법하시면서 그때 수백만 보살들이 와가지고 그 방 안에 좁은 방에 이제 앉게 되는데 그게 도술로 다 앉게 했죠. 의자가 없다고 사리불이 생각을 하니까 저 먼 세계 수억만의 세계를 거쳐서 엄청난 먼 세계에 가서 부처님한테 자리를 400만 개인가 몇 개인가 800만 개인가 얻어왔잖아요. 예? 그거라요. 그러니까 여러 자리를 유마거사 조그마한 그 열자쯤 되는 방 안에다가 들여 놓았다 말이죠. 그런 도리는 바로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이죠. 하엄의 법문에서 본다면 그게 별것도 아니다 말이죠. 우주에 납포 만물이라 그런 도리가 우주
광대 무변한 우주 세계에다가 우주에다가 만물을 그냥 놓아두는 계기다 말이죠.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 그 말이죠. 우주 안에 지금 만물이 저절로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납자로 발음을 납포 만물이하라. 나비비 심관이연이 갖다가 틀이다 놓는 것이 매우 너그럽거니 너그럽단 말은 넓다 그 말이죠. 넓을 관자죠. 들여 놓거나 넣어둠이 아주 널찍하여 용이 하거니 번역도 틀렸네. 용이 하거니가 하거나로 되어있죠. 번역에 하거니가 잘못되었어요. 용이 하거니 하거나가 나자가 니자입니다. 어찌 그리 어렵겠는가? 어찌 좋기 어려움이 되겠는가 말이죠. 어려울 게 없다 말이죠. 거기까지는 이제 다음 법문에 대한 엄청난 그런 광대 무변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힌 내용입니다. 양내 봉황이 상호 청운하야 하관 선악지 비며. 약자는 비유입니다. 같은 약자인데 다음에다 해석하면 됩니다. 이에 봉황새가, 봉황이란 큰 새죠. 봉황새가 청운에 날게 하여, 그러니까 푸른 하늘에 높이 떠가지고 대봉새처럼 산악의 낮임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으며, 그러니까 높이 떠니까 산이나 저런 큰 태산 같은 게 낮게 보이죠. 비행기 타고 보면은 산들이 다 밑에가 조그마한 언덕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와 같다 말이에요. 비유컨대 또 하백이 개호 대해하야, 이건 장자 외편에 나오는 추수편에 나오는 그건데, 고수 천하지 협이니, 개자가 또 틀렸네요. 개자가 무슨 전자로 되어 있네요. 이 자는 틀리고 숙박게 하는 개자요. 이 자는 이를 개자죠. 이른다 이렇게 써야 되고, 밑에 것은 차자도 또 틀렸고, 이것도 틀리고, 이 자로 써야, 이 자는 부끄러울 숫자, 이 자는 이게 자든가, 가에다 이렇게 하는가, 발음을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겐가, 이겐가, 개호 대해하야. 하백은 물귀신이에요. 낙동강 같은 그런 강의 귀신인데, 물귀신이 개호 대해하야 큰 바다에 이르러서, 큰 바다에 가서, 수자요. 차자가 틀렸어요. 수, 천하지 협이니. 천하란 말은 하천이죠. 하천, 냇물과 강물이 좁은 것을, 부끄러워 가미네. 또 한자 빠졌네. 또 한자 하관, 이렇게 아까 하관이라고 두 자가 나와 있죠. 대국이 때문에 한자 빠진 게 보이잖아요. 하관 두 자인데 여기는 숫자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틀렸지. 한자 또 빠졌어요. 고자를 하나 써놔요. 고수, 돌아볼 고자. 고수, 천하지, 제비니. 하천이 좁은 것을 돌아봐 부끄러운 것과 같음이니.
각자가 입호 차경 보문하면 방지 징학지 악착자리라. 학자들이 공부를 하는 학자들이 이경어 보문에 들어가면, 이경은 바로 하엄경이죠. 이 하엄경어 보문이라서는 아까 말한 무장무예 법계의 분 광대 부변한 그 법문을 보문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의 보문 품은 관세모살의 여러 방면으로 몸을 나타내는 보문이고, 여기서 보문이라고 한 것은 그 전에 저 하엄경을 보완경이라고 했듯이 광대 부변한 각 부문을 전부 다 보문이라고 해요. 넓은 부문이죠. 그러니까 하엄경의 법문이 광대 부변하니까 하엄경의 넓은 법문을 차경 보문이라고 말한 거요. 여기에 이 하엄경의 넓은 법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방지 징학지 악착이라. 비로소 옛날 배웠던 것이, 옛날 자기가 배웠던 학문이, 악착이란 말은 협소, 비좁은 거지요. 좁을 협자, 좁을 적을 소자, 협소라는 의미요. 악착이 좁다는 뜻입니다. 좁을 악자, 좁을 적자, 좁음을 알게 되리라. 장자 추수편에 그 하백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백이란 말은 하신이라는 뜻이에요. 물귀신, 낙동강 같은 큰 강물 귀신인데 강물을 봤던 장자 남하경 그 외편에 추수편이 나와요. 가을물이 비가 막 많이 고가지고 홍수가 범람할 정도로 악수로 비가 와놓으니까 가을물이 막 넘쳐가지고 큰 강물이 범람하거든. 그래서 강을 맞던 강귀신이, 물귀신이 평상시도 강물이 참 대단히 넓고 아주 참 물이 많지만은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범람할 때 보니까 강물이 엄청나게 크거든. 그래서 물장구를 치면서 굉장히 좋다고, 내가 사는 세계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참 광대 무변하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물장구를 치면서 이제 상류에서 하루로 이제 막 가는 거요. 수백리를 가다 보니까 낙동강 700리 가다 보면은 김해에서 이제 큰 바다를 만나죠. 이제 그래 바다를 만났어. 바다에 가 보니까 자기가 가장 넓다고 했던 그 강물이 지극히 작은 강물이란 말이요. 그 전에 유가사 도성암에서 살다가 해인사 가보니까, 그 전에 해인사 살다가 유가사 도성암에 가보니까 지금 도성암이 아니거든. 조그마한 도성암인데 어떻게 작은지, 해인사 같은 큰 절에 살다 가보니까 꼭 오막살이 같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유가사 도성암에서 한 1년 살다가 해인사 가보니까 해인사 또 궁궐같이 또 크게 또 보이잖아요. 비교가 되거든. 그와 같이 사람은 그 자기의 보고 또는 인식하는 그 범주 내에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백이라는 물귀신이 자기 딸에는 참 대단한 큰 강이라고 이렇게 뽐내다가 바다에 가보니까 지극히 작거든. 작아서 자기 그 하천의 좁은 것을 부끄러워서 이제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강이 이렇게 참 크다고 자랑할 수도 없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백이라는 물귀신이 큰 바다에 가가지고 그 하천의 좁은 것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봉황이 푸른 하늘에서 높은 산을 내려다보는 거나 같고, 그러니까 하엄경 법문이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학자가 이 하엄경 법문을 알게 되면은, 하엄경 법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옛날 모든 그 경이나 옛날에 배웠던 여러 가지 세간 학설 같은 거, 그것이 굉장히 협소한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장자가 이 합의 비유를 말한 것은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도가 뭔지 도를 비웃고 말이죠. 도가 별것이 아닌 걸로 하찮은 존재로 알다가 도를 조금 맛을 들이려고 보면은 합의같이 이제 모든 속세의 그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그것이 전부 다 무너지고 큰 바다를 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이 가장 크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물밖에 강을 바다를 볼 때 더 크다고 안 보겠어요?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